2020년 1월 28일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 54분입니다. 현재 고령호 바지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말썽만은 바로 그 엔카입니다. 엔카 본체에 걸려있는 체인은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체인이 하나, 그리고 예, 우리가 낚시할 때 매듭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형태의 중간 이음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체인 고리가 하나, 둘, 세 개에서 네 번째에 잘려져 있고요. 이 체인은 원형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체인의 반 정도의 힘을 받는 또 힘 체인입니다. 제가 달려진 단면을 기록해 놓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세워서 제 발로 용접을 녹여서 자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이쪽은 조금은 깨끗하고 가운데가 많이 파져 있고요. 체인 하나의 길이는 39cm,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65 정도입니다. 하나는 39인데 서로가 굵기가 물고 물리다 보니까 이 정도로 형태가 되고요. 잘려진 부위를 가지고 지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을 지금 6.3. 자, 이게 바로 앙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활처럼 새어 있는 한쪽.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면의 오른쪽 삼각형입니다. 바다에서 꺼내서 조개류들이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넓은 46, 네, 46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46. 네. 그 다음에 하트의 시작이 되는 점과 뾰족한 면의 끝을 보면은 50. 5.5. 네. 그리고 어쩐지 녹이 슬어 있지만 긁히거나 하는 부분은 특별히 나오지 않고, 이 부분이 배 입구에 있었으니까 여기까지가 들어가 있다고 맞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세요. 이 안쪽으로는 다 배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다의 전체 길이를 제가 한번 찍겠습니다. 엔카의 날개를 지탱해주는 중심축입니다. 이쪽은 지금 원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300입니다. 3m 정도로 보고요. 정확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원형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던 우리가 배에 이 상태로 있었던 거죠. 지금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에 배에 이 상태로 검정색으로 돼서 장착이 되어 있던 방향입니다. 역시 가운데 홈이 있고요. 반대편에서 봤을 때 지금 축에 원형이 돌아가는 31 31 정사각형으로 보이는데 직각입니다.
한쪽은 28. 저 이렇게 도둑도둑 위로 나온 거거든요. 조개류, 어패류입니다. 하나 봤고요. 자, 이쪽 거는 제 느낌은 이게 아마 우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왜 우연이냐? 이쪽이 지금 조개류가 많이 붙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배가 누워있는 쪽이 자연이니까 자연 누워서 볼에 조개류가 많이 붙어있다는 가정을 본다면 그냥 느낌상 자연일 거고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진실 방송이에요. 여기는 조개류가 덜 붙어서 제 느낌은 우연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특조위 우리 권영빈 소위원장님 모셔가지고 제가 하지만 현재 두 개의 각도가 원래 아대가 중심에 있다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아대 자체가 지금 왼쪽으로 쏠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끝에 중심을 좀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 위치는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격은 나올 법한. 지금 이쪽은 홈에서 붙었죠. 이쪽은 홈에서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중심 바대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 화각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날개를 보면 휘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휘어져서 벌어진 각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우는 절대 이제 그 갑판상에 설치된 크레인 부음입니다. 부음. 이 우리 기둥. 기둥인데 아마 저쪽이 갑판에 붙어 있고 이쪽이 아마 이 체인이 지나가는 곳이고 이쪽이 상단이고 저게 하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요 이제 체인으로 이 블록을 이제 연결해가지고요. 이제 무거운 물건을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주로 이제 세월호에서는 이제 그 선수 갑판에 적재되는 화물을 적재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아마 스스로 끼어냅니다. 그런데 그 선수 갑판에 적재되는 화물들이 10톤이야 그래요. 10톤이어가지고 이쪽이 그 안전하중 SWL이라고 그러는데 Safety Working Load가 아마 이게 서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한 20톤이나 30톤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 붐 중간에 좀 되면 SWL 해가지고 몇 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요 크레인으로 몇 톤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기한 게 이제 그 여기 도르레. 이제 예 도르레 쪽에 도르레 지금 여기는 제가 이따가 사진을 확대해 봤는데 이 전체 길이 높이를 한번 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선수 쪽 선단에 물건을 화물을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크레인의 축입니다. 기둥. 크레인이 아니고 크레인의 기둥. 두께는 시각으로 1cm인데요. 이것도 한번 재놓을까요? 만역을 위해서 지금 비가 계속 내려서 지금 정확하기 위해서 10부터 할게요. 10에서 예, 앞에는 양철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cm부터 해서 네, 15mm 네, 1cm 15mm 관관입니다. 예, 울립니다. 제 말소리가 비어있는 통관이죠. 41.5, 41.5 예, 페인트도 원체 두꺼워서 페인트 빼고 뜯어놓은 건데요. 이야, 이거 있고 그 에어컨 같은 데 보면 환풍기, 예,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데 보면
구멍이 3개. 그리고 안에 동부리처럼. 이거는 지금 녹이 잘 안 쓰죠? 이게 지금 아마 그 구리 동 이런 아마 합금이 아닌가 싶어서 외형 쪽으로는 지금 그 녹이 잘 쓰지 않는. 그리고 이제 안에 양쪽에 지금 이렇게 깨져서 이 부분 안쪽으로는 녹이 많이 쓸어 있습니다. 겉면에 여기서 이제 풀고 감고 하는 거죠. 동력으로. 그래서 이게 와이어줄이 쭉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받쳐서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와이어줄이 이렇게 와서 네, 이게 앵카 연결 돌이죠. 구조가 합니다. 마침 고령호가 이렇게 앵카를 쭉 일자로 내려놨네요. 바지선이니까 네, 넓어서. 고령호 앵카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끝이 바깥으로는 길게, 안쪽으로는 직각으로 이렇게 가서 네, 이렇게 돼서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 조금은 틀립니다. 세월호는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뒷면도 좀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감기는 거죠. 풀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핸들 수는 조작. 이거를 이건 이제 엔진 부위인데 11월 말에 뭐 늦게 잡아서 11월 말에 빠졌다가 3월 말에 오는 걸로 했으면 그 비용 문제는 자기네들이 그 생각을 안 했던 건데 그러면 지금 뭐야 빠지지 않고 계속 작업하는 비용 추가 비용입니까? 아니면 원래 처음 그 계약한 비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약한 비용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돈 저희가 추가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이미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특조위가 며칠 그거 조사한다는데 그 하루에 뭐 3억씩 쳐갖고 그걸 해수부가 보전해 준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제가 저희를 개들어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 시점에 지금은 겨울철이라 안 가는 걸로 돼가지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그때 와 올 시점은 그때 오셔가지고 한 5일간 했다시니까 그때가 최고로 피치를 내왔으니 굉장히 많은 작업을 미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 장비고 와가지고 보고 있지만 자기들 기준 내가 내 집 가지고 서로 사는데 나는 공짜잖아요. 근데 내가 이 장비를 다른 사람한테 집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민박을 하는데 내가 살 때는 공짜지만은 민박한테 다 돈 받고 가자 그런 게임을 보시면 됩니다. 장관님,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아, 그리고 그 시점에는 네. 셀비지가 이미
철수 못한다는 계산이 다 나와 있던 시점이 아닙니까? 그때도 철수하지 않는다는 아니, 아니. 그때도 철수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럼 상하이 셀비지 믿을 수 없는 집단이에요. 잠깐만요. 도대체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업체가 어떻게 인양을 책임집니까? 우리가 간 게 11월 18일이에요. 예. 근데 11월 18일 상하이 셀비지는 철수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 당시는 아니었고 나중에 12월달 시기는 변경될 수 있지만 1월달에 간다는 얘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다 그러니까 셀비 저는 셀비지를 믿을 수 없는 게 도대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양업체 아닙니까? 이게 어 지금 뭐야 원래 계획은 우리가 셀비지 올라갔을 때는 9월 중순인가 올라갔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하여튼 11월 초순 내지는 늦어도 11월 말에는 빠진다. 그래서 3월 28일까지는 비는 시간. 그 중에 우리가 5일 쓰겠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은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잘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거고요. 아니 못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상하이 셀비지 지네가 못한 거 가지고는 계속 그러니까 해수부한테 어떠한 비용 요구도 안 하면서 저녁 7시 30분에 방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흩어진 진실을 찾아서.